오늘의 컨텐츠는 집밥 정선생 여사친들에게 그 집밥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애경 이게 맞냐고. 자, 첫 번째 여사친은 우리 은비씨 얼마 전에 하게 됩니다. 정지열 내가 세상에서 실물로 봤던 여자 중에 가장 예쁘다.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자. 이런 식으로 좀 덜어줄까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은비 씨의 밥 한 끼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원래 은비 씨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은비 씨가 첫 만남이기도 하고 무작정 집에 찾아가는 거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러고 지금 오픈을 찍는 게 맞냐고. 오늘의 스튜디오를 제가 빌렸습니다. 근데 왜 은빈이한테 갑자기 밥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냥 그 집밥 해주는 콘텐츠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은빈 지금 왔다고 카톡 왔는데 미친 새끼야. 아니 씨발. 저는 요리를 준비할게요. 야. 안녕. 그거를 주신다. 에르메스요? 혹시 내가 그거 해주려고 어제 대전에서 가져온 거 김치. 음악. 아! 기분 좋아. 갈까? 은비가 여기 오는 건 처음이잖아. 아 처음이지. 미친 새끼야. 뭐야? 아 이거 패티랑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기둥이씨 일단 꽃단장부터 하는데요. 자 오늘 집밥하려고 제가 싸온 겁니다. 이게 우리 요거에서 제일 잘나가는 베스트셀러만 모아왔어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소개도 시켜줄 겸 또 이제 프로모션으로 할인도 할 생각입니다. 왔다. 아! 아! 안녕. 무슨 일? 근데 왜 지금 시작? 쟤도 좀 그냥 들어봐. 그래서 아니 근데 굳이 요리 해준다고 하셨고 왜 그런데 자꾸 요리를 해주신다 그러는데. 아니 그냥 우리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밥 못 먹고 다니는데 속상하니까 그러지. 아니 나는 왜 갑자기 근데 저 채식이 뭐야? 아 이제 근데 매일매일 재면서 이제 아 스스로 이제 음료수 하나 드릴까요? 음료수? 아, 네,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콜라밖에 없잖아. 와. 뭐 먹을래요? 뭐, 탄산수 아니면 맥주 아니면 소주 아니면. 위스키, 양주, 와인타워, 아이스크림. 지금.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기 제 비밀 찾고. 짜란. 우와. 발렌타인 21년 산. 달고. 와인. 와, 와인이구나. 이제 와인을 즐겨 먹으니까 집에서 혼자 좋은 게. 아 근데 저도 원래 와인 저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요. 네, 아무튼...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줬잖아요. 가져가도 되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네. 형이랑 같이.
속옷 지우셨어요? 아 잠깐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런 노래 들으세요? 이것만 들으시죠. 클래식 긴가민가 하면서 아 클래식 뭐 음료수 뭐 줄까요? 아 저 콜라 좋아해요. 콜라? 네. 아 어떡해. 제로 콜라 좋아해요? 와 감사합니다. 되게 미쳤다. 아 너무. 야, 너 왜 이렇게 왜 이래? 아니 이게 또 손님 오셨으니까. 원래 안 이러잖아. 아, 그래 손님 줘야지. 왜 이래? 나 저기 처음 봐요 진짜 이러는 거. 또 뭐 찾으러 가세요 기둥? 이거를 주신다는데. 손님 오셨으니까 그냥. 에르메스요? 다 이거 왜? 뭐야 잠깐만. 그렇죠? 오. 네, 진짜 주시는 네, 거예요? 진짜, 진짜. 근데 진짜 필요하긴 했어요. 네, 진짜, 진짜. 진짜예요? 네,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신대. 아! 근데 맞아. 힘을 다 썼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필요했어요. 박스만 좀 주세요. 이게 팔면 한 20만 원 정도 팔려가지고. 아니, 좋은 게 없어요 집법. 아 진짜. 신분이 좋아요. 아, 재현이 아니 근데 짝. 아니 집법이라고 하지 않아. 야 아 이제 나와 이들로 줘. 이제 나와. 장소만 대여하는 거지 음식은 재현님이 대접하는 거네요. 두 분 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점수 달라고? 뭡니다. 내가 예쁘다고 해서 오신 건데. 아 오늘 점수 달라고? 어? 나 너무 올라가 봐야지. 아 뭐예요 기성님? 아 나 진짜 미치. 아 미치. 아 저 이렇게 무서워. 아 미치게. 야 너 저번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잖아. 아 또 분위기가 있네. 그럼. 그럼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좀 부끄럽네. 이렇게까지 할 제이님한테 이렇게 해주신 적 있나요? 아 뭐. 아니. 야 김치 뭐야 이거? 셰프의 찬. 김치 내가 그거 해주려고 어제 대전에서 가져온 거야 김치. 음악. 우와. 슈. 오. 김치. 아 조명이 완벽하네. 왜 이렇게 쟁기? 근데 은비님이 오늘 수영장 촬영인 줄 알고 오신 거야. 나 눈 뜰 데가 없다. 김치 짱 맛있죠? 아, 저거 잘 나왔다. 결투로 단련된 수컷이 자기 영역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맛있지? 빨리 가위 말고. 집밥 같지 않아? 아, 먹어봐. 이거 좋아해 이거? 김씨 계란 후라이 하나 해드릴까요? 계란 후라이? 요리 잘하는 남자 어때요? 좋죠.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너 몇 개 먹을래? 세 개. 세 개만 하자. 우리 또 이제 다음 손님도 맞이해야 돼. 또 가야 돼? 와야 와 가. 가야 돼. 누구네 집 간대? 그걸 얘기해 줘. 이따 얘기해 줄게. 지금 얘기해 주면 너가 안 갈 것 같아. 안 가. 나 여기 개인 촬영할 게 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집에 집.
아, 그래 꼴보기 싫어. 뭐 살 좀 아니 이게 노선이 뭐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저번 달만 해도 안 이랬잖아. 신사였잖아. 몰라 나 걔가 누군지 몰라. 특집남이야? 박지수? 이름 뭐야? 박지수. 아 눈빛을 그 김치를 거기 위에 거기다 싸줘야 돼. 아, 됐어. 내가 알아 챙겨줄게. 봐. 근데 이게 순위는 안 바뀌었지? 나도 방향 확실하려고. 너도 LA 걸쳐 있으면은 이게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바뀐 거지. 근데 두 분에서인 거야 아니면 세 분에서인 거예요? 둘이서. 아 둘이서. 어. 둘이서도 많이. 아. 많이. 아. 작은비로 3연치 갈게요. 장은비는 은근히 이 비호감. 아 기정이. 야 너 뭐해? 아니 이거 지수님 거하고 지수랑 얘 버리는 게 지금 지수님 거하고 그러고 있어. 이거 그냥 통을 주는 거예요? 안 꺼내 주는 거잖아요. 브랜탄 21년 사는 정도로 먹어야 아직도 안 먹어야 돼. 밥밖에 없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장은비 은근히 비호감. 아 기동님 위스키 먹으니까 좀 끈적한 노래 좀 들어볼게요. 어디다 놓을게. 와 근데 노래 너무 좋다. 아 형님 아 진짜 셰프 같아 나. 우와 커트가 아니야 커트가 아니야. 와 내 분위기 진짜 너무 예쁘다. 그 불 다 끄고 너도 커져야지. 좋다 좋은 술이랑 또 좋은 음식이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기분 좋아졌어. 아니 너는 그니까 뭐 또 상처 받고 싶은 거야? 뭐야? 또 다른 상처 받고 싶은 거야? 제가 이랬다가 당한 게 범인이라는 거지. 지금 또 뭐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이벤트가 끊임없이 나와. 30단이나 뭔데? 어? 난 이런 뮤비 같은 거 보면서 아니 자기야 영상을 못써 저작권 때문에. 지금 기능이 영상 생각이 없어 버렸어. 야 분위기 딱 우리랑 똑같다 지금 분위기가. 저 남준 나랑 좀 더 비슷한 거 같아. 재현이 오늘 입술에 뭐 바르고 왔어요? 지적당해가지고. 와, 아 너무 감동이다 진짜. 노력하는 감동이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못 나간다고. 이미 그런 게 안중에 없으시는. 아 여기서 듣기 좋은 노래 했더니 알아서 채찍피가 찾아줬어. 아 내가 한 게 아니야. 채찍피티에. 아 근데 또 은비님한테 또 고맙네. 또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고. 아 진짜 감사하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제 가야 돼. 밥 먹었어. 근데 김치 이거 주면 안 돼? 줘. 다음이 어딘데? 남주 순장. 이리 먼저 가. 너 또 보험 들으러 가야 돼? 그래, 어디에서 버림받을지 모르겠네.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 한 번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아 왜냐면 이게 또 상처만 받고 끝나니까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마음이 생겼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좀 뭐랄까. 괜찮은 사람이네. 관심이 좀 가네. 그렇지. 이 인물에 대한. 인물에 대한 호감도. 인물에 대한 호감. 호감도가 어느 정도 이제 몇 프로, 퍼센트로. 인물에 대한 호감도는 80%. 그럼 이제. 잘한다는 건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만 내가 고민해 보겠어.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자취녀 나의 진짜 사랑으로 향해 가는 아직도 나랑 별명이 틀려? 무슨 별명이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지주야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해 나랑 혹시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진짜로? 아빠 내가 만약에 기동님이랑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요? 아가씨 나서야지 지금 왜 이래 안녕 여보